제구에는 아마 다 아실 텐데, 제구에는. 여기 계신 분들. 근데 이제 이거 프로그램을 제가 이거 되려 질문을 하자면 아마 혹시 48시간 이틀이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? 물어본다면 그렇게 쉽게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과연 이분도 48시간 이틀밖에 안 하는데 계속 지금 취재를 다니시겠느냐 하면 그래서 저희의 글을 느끼면서 쓰겠으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중요한 건 조용이라느냐 활약이라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게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또 그때그때 그 아이와 어른과 젊은 사람과 약간 나이신 분과의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. 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니네한테 초등학교 4학년 니네한테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 이틀 있다가 니네가 죽어 뭘 하겠어? 정말 밝게 빨리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를 다 쓰세요 라고 다 쓸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실 저는 쉽게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.